먹어봐. 양을 꼭꼭해야지. 미니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불안해. 맛있어? 어떻게 맵나? 매워. 그쵸? 아, 밥이랑 먹어야지. 오. 예. 오, 성공했다. 예. 잘 먹네. 맛있어. 맛있지? 이러면 얼마나 뿌듯할까. 감자라. 이게 약간 어른 입맛일 수 있는데 잘 먹네요, 미니가. 아유, 너무 잘 먹어서 스타일이네, 미니는 정말. 근데 보기 좋아요. 맛있어? 와, 대박. 우와. 야. 아, 얼마나 시원할까? 저게 여름이 맛있지. 야. 아우, 소리가. 동치미 국물에다가 묵은지랑 짠무, 그게 딱 너무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여름의 맛이야. 야~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여기다 그냥 밥 말아가지고. 그렇지, 밥 말아야죠. 찬밥 말아서 먹어야지. 와, 창문 열고. 시설을 갈 필요가 없겠어요. 분위기 있다. 우사발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먹으러 갈게요. 진짜. 오세요. 아, 못 참겠어. 유나, 너 타코 좋아하니까 타코 좀 치고 와. 타코? 탁구대가 있어요? 어머! 와! 야. 저 1박 2일로 놀러 갈게요. 주말도 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오, 잘 치네. 오! 이렇게 서가지고 한 20, 30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집중력이 엄청 필요할 텐데. 근데 너무 안 움직인다. 선생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게 기술이야. 이게 기술이에요. 몇 년 동안 터득한 건데 이제 보세요. 미나 간다. 아, 삼촌하고 스텝 삼촌하고. 줄게. 아유. 오, 잘한다. 어머, 눈빛 봐. 눈빛이 달라졌어. 집중. 아이고. 삼촌이 잘못 쳤네. 진지해. 오! 아. 삼촌이 또 잘못 쳤어. 삼촌이 이기려고 하네. 파이팅. 약간 표정이 조금 짜증났어. 실패가 이제 몇 번 거듭될수록. 아, 삼촌. 그래, 서브 이렇게 주면 안 돼. 삼촌이 잘못했네. 어? 아, 미안해. 어렵게 주잖아. 승리를 잃었어 지금. 하기 싫다. 누가 봐도 하기 싫다. 어떻게 화났어? 갑니다. 이번에. 갑니다. 삼촌도 가운데 주고 싶은데. 갑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제? 이거 안 돼. 열받았어. 아, 삼촌. 아이고. 아. 미안해. 야, 삼촌이 너무 못 친다. 아, 정말 김새가지고. 여긴 어디예요? 우와, 뭐야? 어디 간 거지? 오, 와. 와, 대박. 우와. 이것도 옥상에서 텐트를 좀 쳐줬더니 거기서 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야, 좋은데. 아. 와, 여기 최고다. 시설 너무 좋은데요. 언제 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되게 아이템이 많다. 기능을 차. 와, 아이들한텐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가. 와, 부럽다, 진짜. 다 있어, 있을게. 너무 좋다. 야, 근데 뭐. 아우, 사랑스러워. 잠 잘 오겠다, 저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들 이런 데 좋아하잖아, 이렇게 작은 공간. 아니, 저희 미니가 예전엔 집에 있는 시간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간 건데. 아, 잘 가졌어, 진짜. 아, 진짜 매일 나가고 정말 집에만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 나무 흔들리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 진짜.
여름에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뭘까? 여름에 보양식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오윤아표 국수를. 오윤아표 국수를. 안 그래도 오윤아 씨 다이어트 비법이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진짜 저런 거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서. 다이어트 국수. 대박에. 이 미역국수는, 이 미역국수는. 미역국수가 있어요? 요즘에 미역국수가 엄청 유행이에요. 미역국수가.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좀 포만감 있고 건강하게 먹을 그 미역국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 진짜? 이 정도? 육수를? 육수를? 육수? 이 육수는 뭐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야채 육수하고 당육수를 같이 써가지고 육수를 만들 건데요. 육수를 만들 건데요. 당육수를? 이렇게 다 씻어도 잡뼈가 나오기 때문에 살을 좀 적게 넣고 뼈를 위주로. 뼈를 주로 사용하신 거예요? 네, 뼈를 사용하고 이 정도만 넣고 당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계속 걸러주고 야채 육수를 좀 넣을게요. 황태, 말린 표고기 소스, 당근 한 개 정도 넣을게요. 다? 네. 양배추가 좀 단맛을 주기 때문에 야, 그냥 저게 맛있겠다. 그냥 저게 맛있어. 저게 맛있겠다. 그쵸? 식혀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쵸? 여름이어갖고 맨으로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와, 너무 건강식인데? 기대돼. 제발 맛있어라.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제 완자를 만들 텐데. 완자를 만들 텐데. 완자를 만들. 완자요? 닭가슴살하고 새우하고 손으로 완자를 만들어 볼게요. 핸드메이드로? 아니 저거만 먹어도 안에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니 이거는 다이어트하시고 건강식 챙기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아요. 맛있고 칼 두 개로. 뭐야? 거의 다 됐어요. 아 믹서에 안 가시네요? 믹서에 갈면 식감이 많이. 식감이 많이 죽어요. 칼로 이렇게 다지면 그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훨씬 좋죠, 이게. 새우도 적당히. 식감 좋겠다.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야. 이거는 한번 반. 연포에다가. 너무 그것만 넣으면 뻑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고 두부를 좀 넣어봤어요. 양을 많이 안 넣고 넣을게요. 와, 완자를 집에서 만들다니. 찹쌀 좀, 감자 좀, 맛술 한 숟갈, 계란을 흰자맛도 분리해가지고 소금 섞어줘요. 이렇게 농도를 보고 완자를 만들어야 돼. 농도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정성 들어가는 게 최종 요리인데요. 완자 이 정도만 만들어도 뭐 충분히 먹으니까. 빨리 끓이물에다가 완자를 넣고 15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건지시면 되죠. 완자가 탱글탱글해서 튕기네요. 궁금해, 식감. 잘 익었어요. 그리고 닭지만 포만감을 담백하게 줄 수 있는 느낌이랄까? 속밥! 아, 맛있지. 새우살까지 섞어놓은. 그러니까.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야 돼서. 겨자 소스, 매운 양념. 혹시 또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청양고추를 넣고 만들어. 색깔만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마늘과 주장, 다시마, 고춧가루. 건장 두 개. 참깨를 좀 통. 근데 여름에 매운 거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 이 정도면 됐어요. 여기다가 이걸 탁 넣어주고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막걸리 먹기. 겨자 소스. 겨자 소스까지요? 겨자, 식초를, 매실, 살짝 맛술과 간장을, 진간장을 잘 섞어서 겨자가 없게. 진짜 맛있어. 맛이 없을 것 같죠? 진짜 맛있어. 간을 좀 잘하나 봐. 머릿속에 약간 요리를 해야겠다. 와, 맛있겠다, 진짜. 완자만 소스에 탁 찍어서 먹어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냉이냐 비냉이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렇죠. 오윤화표 완자 미역국 수입니다. 오, 완자 냉, 냉미역. 와, 씹는 재미가 진짜 있겠다. 네? 어, 맛있겠다. 깔끔 담백하겠다. 맛있겠다, 진짜. 어머. 아야, 이건 고급이다. 으아. 두 가지만. 우와. 저 이거 해주세요, 다이어트 메뉴로. 뭐 먹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야. 아, 얼마나 시원할까? 완전 시원하고, 겨자는 딱 겨자야만 해. 약간 되게 담백하고, 미역국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건 물냉 맛일 것 같아. 그러니까. 평양냉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드시면. 맛있겠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막강하다. 그리고 감칠맛이 엄청 있고, 어머. 약간 좀 냄새나 이런 게 전혀 안 나가지고. 식감도 좋아요? 식감도 되게 좋아요. 사서 먹어야지. 고추장 양념장. 아, 또 매운 양념. 계속 넣어도 칼로리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새콤한 맛이 나면서 물의 맛이에요. 물의 맛처럼. 여기다는 오히려 김가루나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다이어트가 와, 되니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고명의 역할도 하네. 닭가슴살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완전 되게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우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집에서 해먹어야겠다, 이건. 화이팅! 대망의 29번째 대결, 여름의 맛인데요. 이분들은 스카이캐슬 버전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카이캐슬은 그래도 일전에 좀 보여드렸으니까. 네네네. 공효진님 동백이 버전으로. 네네. 아, 아니, 저도요, 사실 한 요리 좀 하는데요. 어머, 똑같아. 아, 찌개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옹산 오시면 가게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우승하신 분들은요. 아, 우리 필구도 그 음식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필구야. 너무 똑같다. 아, 저 공유진 씨랑 친한데 너무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 웬일이야. 그럼 저기 중간중간에 특별 게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최강의 편 셰프 네 분이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